67번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대상 수출용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 초과 부과금의 산정 기준 나오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금액별로 비싼 거부터 싼거 요것도 외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만 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초과 부과금 대상 물질인지 아닌지도 알수 있죠. 어떻게 외워요? 비싼 거부터 수은 PCB부터 들어가서 수피 카 카드뮴 그다음에 크세세 그러면 크롬 유가크롬 그다음에 PC, TC 들어가고 그다음에 패시윤합 그다음에 비소구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크망아총총 그러면은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그냥 크롬 그다음에 망가나연 그다음에 총총 그러면 총인 총질소 그리고 유부예요. 유기인과 부유물질이죠. 자, 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뭐예요? TC예요. 트리클로로에틸렌. 그래서 요거 TC 들어가고요. 유기인 유 들어갔잖아요. 그죠? 유부 들어갔으니까 유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총총 들어간다 그랬죠. 총질소 총이 들어가요. 근데 네, 노말핵산 추출물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네요. 68번 자, 미접오염 저감시설 식생형의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오른 내용은 이 부분은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접오염 저감시설 그러면 식생형, 그러니까 자연형인지 아니면은 장치형인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더 깊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라고 내는 거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25%입니다. 4번 정답이에요. 69번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어떤 경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고의, 중대, 과실로 폐수처리 영역 부실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영업회의를 한 경우, 요때죠. 그래서 3번이 아니죠. 등록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아예 그냥 폐쇄명령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70번. 환경기술의 교육기관.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기술인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협회.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인이니까 네, 보전협회가 되죠. 2번 정답. 네, 71번 볼게요. 비점유면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항상 보면은 비점유면 변경신고에서는 면적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숫자, 면적의 숫자가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면적의 100분의 30 아니고 100분의 15,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면적의 숫자를 지금 틀리게 내놨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72번 수계 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수질오염 물질의 총량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요거예요. 누굴까요? 네,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73번 기본 배출 부과금 기본 부과금 산정 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100% 초과한 사업자에게 대한 부과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 요게 자 우리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별 부과 개수예요. 자, 요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구간은 10%씩 증가하고요. 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부과 개수는 0.2씩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10%, 그다음에 뭐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그다음에 50에서 60, 60에서 70, 그러니까 10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부가 기준, 이제 부가 구간이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초과율별 부가 개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어디까지? 2.8까지 갑니다. 여기도 구간 개수. 그래서 0.2씩 증가시키면 돼요. 1.2, 1.4, 1.6, 1.8, 2.0, 2.2, 2.4, 2.6, 2.8.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100% 초과했으니까 어딜까요? 네, 2.8이 돼요. 그래서 최대치가 2.8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 받았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알려드렸고,
자, 여기 정리한 걸로 보시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10% 미만에서부터 100 사이까지, 100 이하까지 이렇게 2.8로 가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